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앉기를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바르게 앉기의 연장선인 바르게 서기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서기는 발과 무릎과 허벅지 이런 부분들의 정렬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체의 정렬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골반 너비만큼 다리를 벌리고 서야 돼요. 골반 너비만큼 다리를 벌리고 서는데 이게 바르게 걷기 할 때랑은 다르게 바르게 걷기 할 때는 이거보다 약간 모아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다리를 하나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 있을 때는 그냥 안정적인 구조물을 형성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골반 너비로 11자로 서주시는데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골반 앞쪽에 벨트라인 앞쪽에 뼈를 만져보시면 골반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 허리띠 벨트가 걸쳐지는 부분인데 골반 앞에 튀어나온 뼈와 무릎뼈 가운데와 두 번째 발가락이 가지런하게 11자로 놓고 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먼저 맞춰놓은 다음에 발의 모양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발을 디딜 때 안쪽 면으로 디뎌야 되는지 바깥쪽으로 디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은 중요한데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뼈 모형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뼈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뼈가 여러 개가 많이 붙어 있고 아치 구조와 여러 가지 도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은 발바닥, 오른쪽 발이죠. 발바닥을 보시면 세 가지 지점이 중요합니다. 서 있을 때는 엄지발가락 아래, 우리 발 볼 쪽 맨 위죠. 엄지발가락 맨 아래 도톰한 발 볼 부위를 하나 찍고요.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아래 부위에 발 볼 부위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 가운데 여기에 점을 찍어요. 이 세 지점이 발에서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이 세 지점은 바닥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중요한 데가 바로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발 안쪽의 가운데 부분은 아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부위라서 여기는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지점은 닿게 하고 이 발볼 안쪽에 가운데 지점은 닿지 않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집에 펜이 하나 있으시면 펜하고 500원짜리 다른 사람 500원짜리면 안 됩니다. 발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 거, 내 500원짜리를 이용해서 이제 바닥에 놓여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엄지발가락 아래 발 볼 부위는 500원짜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500원짜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펜은 아치를 만들어주는 발 안쪽 가운데 지점 여기에 살짝 집어넣고 일부러 펜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볼 안쪽에 이렇게 밟아 놓고 자, 아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은 이 부위인데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 여기에 뼈가 한 이 정도의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아치를 만들어주는, 아치 구조를 만들어주는 키스톤입니다. 자, 여기에 펜을 넣어서 펜은 최대한 안 밟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안쪽은 더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가 무너지면 펜이 눌리겠죠? 그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밟은 다음에 서 계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걸 연습한 다음에 두 개를 빼더라도 똑같습니다. 500원짜리 누르고 있다는 느낌. 안쪽은 약간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발의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발의 삼각 지점이 다 닿아 있는 상태에서 아치 부분만 올려준 다음에 발 11자를 정렬을 마치고 가지런히 서 있는 거예요. 이러면 발이 안정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무릎과 고관절도 편해지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발의 아치를 세워줘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무릎 자세가 있습니다. 무릎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뒤로 펴는 느낌으로 서 있어요. 너무 뒤로 펴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뒤로 활시위처럼 무릎을 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허벅지, 특히 앞허벅지 근육이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릎을 뒤로 과하게 펴면서 관절끼리 꽉 조이는 자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릎을 너무 많이 펴버리면 관절이 오히려 더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할 때는 약간의 구부림을 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일단 다 펴죠? 다 편 상태에서 힘을 약간 빼주면 무릎이 약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다 편 게 아닌 한 95%만 폈다는 느낌으로 무릎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위에는 똑같아요. 허리 펼 때 배를 집어넣고요. 어깨 내리고 뒷목 늘려서 키를 크게 하는 거예요. 상체를 똑같은 힘의 방향으로, 바르게 앉을 때랑 똑같은 힘의 방향으로 자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골반을 앞으로 내미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쁜 자세 특징이, 특히 앉아서 오래 일하신 분들 자세를 보면요, 골반 상자가 너무 앞으로 가요. 이건 고관절 앞쪽에 있는 인대로 걸쳐서 쓰는 거예요. 이 허리로 복부 근육을 쓰지 않고 고관절 인대로만 힘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덜 쓰려고. 코어도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 상자는 뒤로 밀리고 마지막에 머리 상자로 중심 맞추면서 키는 줄어들고 자세는 구부정하고 이런 자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앞에서 아무리 정렬을 맞춰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정렬 맞춘 다음에 옆에 자세는 꼭 기억하세요. 복숭아뼈 안쪽, 그리고 무릎 옆에서 봤을 때 중앙, 가운데, 그 다음에 주머니 뒤에 봉제선 라인 있죠? 봉제선 라인, 이 부위, 그리고 어깨, 중앙, 그 다음에 귓구멍이 일직선에 놓이도록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쁜 자세 보여드릴게요. 일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보이죠,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 키가 줄어들었죠? 자, 항상 복숭아뼈 앞쪽, 무릎 옆 가운데, 주머니 뒤에 봉제선 라인, 어깨 가운데, 귓구멍이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세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 무릎, 골반, 복부, 어깨, 목, 머리까지 가지런하게 정렬을 맞추는 느낌으로 바른 자세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세가 무너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일단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자세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세를 어딘가에 기대고 근육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우리 뇌가 자기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대뇌 활동,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집중을 할 때 특히 자세가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에너지 소비에 따른 그런 자세를 편안하게 가져가려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른 자세인지, 현재 내가 나쁜 자세인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바른 자세에 대한 기준을 우리 뇌에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건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른 자세를 연습하시면서 거울을 보시고 계속 훈련을 하시면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구부정하면 구부정하다라고 약간 느껴져요. 그리고 바른 자세를 하면 그래 내가 좀 자세가 바른 자세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단계가 첫 번째 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꾸준히 연습하셔서 3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서 내가 바른 자세를 언제 어디서든지 취할 수 있고 또 일을 하시다가 무의식적으로 나쁜 자세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자세가 좀 구부정해졌는데, 이런 느낌들이 원래 바른 자세랑 다르다는 느낌을 빨리 받게 되거든요. 그게 손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약 3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 이상씩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연습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